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돌잔치를 못할 뻔했던 아이들이 경기도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돌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23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다문화 가족 및 한가족 가정, 도청 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의 한 살잔치가 열렸습니다.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학습 동아리인 아이디어 게릴라는 가정 형편 때문에 돌잔치를 열기 힘든 7가족이 신청을 했으며 기업 측의 도움을 얻어 모두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직원들이 기증한 성금과 물품 매각 비용 482만 2천 원과 삼성 기업 사회공헌 지원팀의 후원금 200만 원을 모아 도움을 줬습니다.